안녕하세요, 김태석 셰프입니다. 며칠 전에 봄동 김치에 이어서 오늘은 봄동 물김치를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봄동 물김치 담기 전에 봄동 고르는 꿀팁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봄동 보면은요, 이파리가 짱짱하고 가 쪽이 노릇노릇한 것이 진짜 알짜배기 봄동입니다. 이런 것을 구매를 해야지 제대로 김치가 맛나게 담아져 보거든요. 오늘 봄동 물김치는 복잡하지 않고 쉽게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봄동 내포기 1.2kg 준비했습니다. 봄동 손질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으로 썰어서 담을 겁니다. 봄동을 이렇게 담아서 물을 가득 채워주세요. 그리고 한 5분 정도 두면은 밑에 막 흙이 많이 묻어 있거든요. 흙이 잘 떨어지고 중간에 겹겹으로 흙이나 이물질이 많습니다. 그러면 잘 빠지거든요. 이렇게 5분만 담가 놓겠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예, 보시면은 먼지 이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물을 채워서 깨끗이 잘 씻어주세요. 그리고 뿌리 깡탱이는 살짝 잘라주세요. 봄동을 처리 보겠습니다. 오늘 천일염 7부 사용합니다. 한 주먹 딱 들고요, 속에다가 잘 절이지도록 소금을 잘 쳐주세요. 이렇게 소금 친 다음에 물 한 컵을 위에다가 싹 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30분 후에 한번 싹 뒤집어 줍니다. 절인 시간은 1시간 절입니다. 다시마 육수를 끓여 보겠습니다. 물 1리터 붓고요. 물이 이렇게 끓을 때 살짝 씻어온 건다시마 10g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5분 정도 끓인 다음에 식혀서 사용하겠습니다. 배 4분의 1쪽 사용합니다. 양파 반 개 사용합니다. 사과 반 개인데요, 실을 제거를 해주세요. 청양고추 3개도 사용합니다. 홍고추 7개 사용하는데요, 5개는 믹서기에 먼저 갈아주고 2개는 나중에 살짝만 갈아줄 겁니다. 생강 한 톨 사용합니다. 마늘 반줌, 새우젓 한 스푼, 밥 두 스푼, 물 두 컵 정도 부어줍니다. 잘 갈리게요. 뚜껑 닫고 갈아보겠습니다. 50초 갈았거든요. 이렇게 갈고, 아까 홍고추 두 개 남은 거 이거는 이제 살짝 갈아줍니다. 예, 두 번만 이렇게 갈면 됩니다. 잘 갈아졌죠? 무는 300g 사용합니다.
절인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물을 채워서 이제 깨끗이 한 두 번 씻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흔들쳐도 잘 빠지거든요. 이렇게 다시 물을 받아서 보면은 이 사이사이에 먼지가 엄청 끼어있고 있어요. 굉장히 깨끗이 해야 됩니다. 아까 믹서기에 간 거 바로 붓고요. 다시마 육수 낸 거 체에다가 한번 걸러줍니다. 멸치 액젓 두 스푼, 매실청 두 스푼, 소금 두 스푼, 설탕 한 스푼, 풋내하고 군둥내를 잡아주기 위해서 소주 반컵 사용합니다. 이래 갖고 이제 섞어주면 됩니다. 색깔이 이쁘죠? 얼마나 색깔이 좋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 간간하니 딱 맞습니다. 이렇게 간이 간간해야지 무도 들어가고 하면은 딱 맞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썰어놓은 무를 넣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안 들어가고 무만 딱 들어가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담아 보겠습니다. 일단은 국물을 한번 적시줍니다. 이렇게 딱 들고 무를 좀 집어 넣어줍니다. 조금씩만 집어 넣고 이걸 이제 이렇게 감싸줍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뭐 끝내준 맛 아닙니까 이거요. 이제 꽃이 피었죠. 꽃이 피었어. 국물을 부어 보겠습니다. 봄동 물김치는 국물이 자박자박하고 이래야지 나중에 숙성되면은 그냥 끝내주지 않습니까? 드디어 봄동 물김치가 맛있게 완성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먹음직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보관 방법은 요즘 날씨는 베란다에 한 2-3일 놔뒀다가 김치 냉장고에서 숙성시키면서 드시면은 기가 막힐 겁니다. 시원하게 한 그릇 드시면은 막혔던 속이 뻥 뚫려볼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봄동 물김치 맛나게 만들어 드시고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